전주가 교육의 도시로 불릴 만큼 전북의 과거, 대학 입시 성적은 전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십수년 사이 학력 저하가 극심해졌고 입시 결과는 타 지역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거석 교감 취임 이후 대학 입시 전반에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의대 진학이 목표인 고교 2학년 홍모 학생은 내신을 위해 정읍의 한 학교를 선택했는데 학년이 오를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1 때부터 한 번도 그런 진로에 관한 상담은 학교에서 한 적이 없고 제가 받았던 건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랑 대충 어떤 전형으로 갈지. 아이 둘을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보내며 매번 부실한 생활 기록부 탓에 소갈이를 했던 학부모는 셋째는 이제 어떠한 기대조차 접었습니다. 반 학기 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실행하는 그런 생계부 내용들 그런 것들은 성에 안 차는 거죠. 이미 아이는 알고 있는데. 지난해 대구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가 배출한 서울대 합격생은 190여 명. 전북은 대구의 40% 수준인 80여 명에 그쳤고 이마저도 절반은 타지 학생이 다수인 상상고 덕을 봤습니다. 과거 전주에서만 서울대를 200여 명 가까이 보내던 시절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한 세대 이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난해 전북대의대 지역 전형 46명을 선발하는데 도내 수험생 376명이 지원했지만 이 중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은 불과 13% 안팎에 그쳤습니다. 모두 도내 각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학생들이지만 전북대 의대마저 진학이 쉽지 않을 만큼 학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도내 수험생의 경우 입시는 90%가 학교 내신이 기반인 수시 교과 전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만으로 경쟁하는 정시는 타 지역 학생들과 경쟁이 뒤처지고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은 지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돼봤자 혜택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움직이는 게 저희 아이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학교부터는 좀 전주를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은 늦었지만 추락한 입시 성적 부활을 위해 전문교사 133명으로 구성된 입시 지원단을 꾸려 학기 초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4개 시군에 모든 학생들이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계획해서 상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늘고 무전공 선발도 25%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변화에 어느 해보다 철저한 입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장의 지원 체감도는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험생 위주의 입시 상담에 대해 현장에서는 중학교 2, 3학년부터 미리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박자 빠른 입시 컨설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진학 컨설팅. 그게 부재해서 지금 진학이 양질의 진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대구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인 IB 과정을 도입하고 맞춤형 교육 과정과 꼼꼼한 입시 전략을 세운 반면 전북은 임성을 기르겠다며 입시에 손을 넣은 결과 지금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